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M 샤프띠에 지공다스 2019 빈티지입니다. 샤프띠에.com에 들어가면 가팔라 보이는 언덕에 조성되어 있는 포도원을 배경으로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각 지역별로 주류를 접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섯 개의 사진으로 각 메뉴들에 대해서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는 위시 리스트와 로그인, 그리고 장바구니를 표시하고 있고요. 다섯 개의 메뉴는 각각 와이너리의 역사, 포도원, 현재의 오너인 미셸 샤프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와인, 마지막으로 바이오다이나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역사를 보면은 1808년부터 시작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Maison Cave et Compagnie로 명명이 되었으며, 이후 1883년에 로돌프 드라핀이 구입을 했다라고 해요. 이후 1897년 마리우스 샤프디에가 로돌프 델라핀과 공동으로 델라핀 이 샤프디에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네덜란드 등의 와인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1922년 로돌프가 은퇴한 뒤에 마리우스는 사명을 샤프디에 이콩파니로 변경을 하였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때부터가 M 샤프디에의 시작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1929년에 새로이 M 샤프디에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1937년에는 마리우스의 아들인 마크가 가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고요. 앞글자인 M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989년 미셸 샤프디에는 해당 지역에서 남부론 지역이죠. 최초로 파셀 단위의 분류를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북부론 혹은 그 밖에 다른 지역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998년에는 호주의 와이너리를 추가로 설립을 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다양한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라고 해요. 현재는 그의 다음 세대로서 마틸드와 막심이 와이너리에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테루아에 대해서 보자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만도 부르고뉴의 보졸레, 그리고 북부와 남부 론, 그거보다 좀더 남쪽에 있는 프로방스, 더 남쪽에 루시옹 지역의 와이너리가 있고요. 독일의 알자스 지역, 그리고 스페인의 리베라 델 듀에로와 루에다, 포르투갈의 도루, 그리고 호주의 빅토리아주에도 여러 와이너리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셸에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 게 아닌가, 외연을 넓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M 샤프디에와 마틸드 샤프디에, 박심 샤프디에라는 큰 분류로 나뉘는데,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라인업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초로 파셀 단위를 이 지역에서 분류한 와이너리답게 꼬트로띠, 에르미타지, 생조셉 등등의 이러한 어지간한 다른 곳이면 그냥 이 지역 명칭을 썼을 법한 큼직한 지역 안에서도 파셀을 다 분류해서 와인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약간 볼고뉴와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다 보니 이 지공다스라는 요 라인업은 프레스티지 혹은 그 윗등급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 기본급 라인업인 트라디시옹에 속하면서 그 안에서도 배제가 된 고음에서는 일단 빠져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반 지공다스 라인업이 아니라 파셀화되어 있는 레즈가스 라인업으로 생산을 하느라 요건 아예 뺀게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2020 이후 빈티지부터는 요 라인업으로 지공다스라는 이름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지공다스 레조카스 라인업을 통해서 지공다스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 가격은 23.50유로로서 한화 3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렬한 루비색에 딸기잼과 스파이시함이 번갈아서 나타날 거라고 하고요. 입에서는 꽃내음과 후추맛이 느껴짐과 동시에 탄닌 구조가 훌륭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고기랑 잘 어울릴 거라고 하고요. 시음 적정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19도 정도이고, 시음을 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디켄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음 적기에 대해서는 2022 빈티지에 대해서 5년에서 7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품종은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드로의 GSM 되겠으며 재배하는 토양은 석회암 혹은 둥근 자갈이 있는 오래된 충적층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통에서 8개월간 숙성한다라고 하고요. 알코올 도수는 14.5도라고 합니다. 와인서치에서 해당 라인업을 보면 해평가는 4만 150원으로 살짝 고홈 대비 올라간 느낌인데요. 판매처가 딱 한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하고 비교를 하자면 제가 구입한 가격이 69,000원이기 때문에 해평가의 172% 정도 되겠고요. 한 명의 평가에서 별점 4개를 받았고 3개의 평점에서 평균 90점을 받았습니다. 바이다이나믹 태그도 붙어 있고요. 시음 적기는 2022년에서 2026년이라고 하니 2024년 1월 현재는 시음 적기의 가운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비노에서 보면은 361명이 평가해서 3.9점을 주었고요. 구입 평균가는 46,733원이었다고 합니다. 와인의 스타일은 볼드하지만 아주 볼드하지는 또 않고 탄닌감도 강한 편이지만 아주 심하지는 또 않다라고 합니다. 드라이한 편이며 산미감도 중간 이상 있다라고 하고요. 153명이 담배와 오크 바닐라를 이야기해 주었고 125명은 자두와 검은과일 블랙베리로 언급하였으며 100명은 체리와 딸기 등 붉은 과일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또 테이스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려야죠. 오늘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15분에서 30분, 물론 같은 와인은 아닙니다만 디켄팅을 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디켄터를 꺼내보았고요. 디켄터에서 30분 디켄팅을 한 다음에 잔에 따라서 잔 브리딩을 현재 약 10분 정도 진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컬러부터 살짝 보자면은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진하지 않고 루비와 가넷으로 가기에 살짝 좀 부담스러운 저라면은 그냥 루비 정도로 타협을 할것 같고요. 색의 뎁스는 중간 플러스 정도 됩니다.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제 엄지손가락은 보이질 않는데 주변에 있는 검지손가락은 살짝 보이는 그런 뉘앙스였어서 저는 중간 정도 뎁스로 보면 될것 같고요. 꽃향기가 지배적으로 훅 하고 올라옵니다. 뭐랄까, 제비꽃 혹은 붓꽃 혹은 이제 보랏빛 수국이라던가 보랏빛이 강렬한 나팔꽃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런 꽃내음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선득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거는 또 미네랄리티예요. 굉장히 약간 자갈 혹은 부싯돌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런 미네랄리티가 뒤에서 때려줍니다. 그럼 과일 향이 없느냐? 저는 여기서는 과일 향은 약간 카시스 같은 좀 그런 블랙베리 아니면 다크 플럼? 약간 건자두? 이런 뉘앙스에 굉장히 약간 좀딥 다크한 그런 과일 향이 좀더 나오는 것 같아요. 디켄터를 이용했고 이게 이제 2019 빈티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향이 저는 개인적인 평가로는 향이 아직 덜 풀린 게 아닌가. 디켄터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라는 판단이고요. 그 뒤로 그 약간 잘 익은 보르도 혹은 잘 익은 미국 메르티즈 와인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삼나무 같은 느낌? 어떤 그 벚나무 이런 나무 느낌이랑 약간의 감초향 그런 향이 또 은근하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따가 또 잔에 있는 걸로 그냥 바꿔서 병브리딩 한 걸로만 또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 저는 확실히 이거 디켄팅 하는 게 훨씬 나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훨씬 나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되게 스파이스한 느낌? 약간 향신료에서 올라오는
마치 정향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통하고 약간 현악기의 현을 튕겨주듯이 그렇게 튕기는 그런 향도 있어요. 현재까지의 이 향에서 갖고 오는 퍼포먼스만으로도 저는 69,000원에 구입했던 거 일단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에서의 그 좋았던 느낌을 입에서는 살짝 약간 향까지는 A+로 줄려다가 맛을 보고 살짝 플러스만 빼고 A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당도는 당연히 드라이하고 산도는 중간인데 중간보다 살짝 높은 왔다 갔다 해도 될것 같습니다. 탄닌감은 생각보다 지금 뭐 디켄터를 30분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탄닌감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아서 중간 정도 줄것 같고요. 알코올감은 꽤나 있습니다. 얘네 이제 22 빈티지 같은 것도 아니고 약간 이 지역의 파셀이었긴 하지만 걔가 14.5도라고 했는데 저 얘는 일단 15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요. 15도에서 15.5도까지도 갈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 안에서 마시고 나서 느껴지는 바디감은 모더레이트 플러스 혹은 좀더 쳐주면 플러스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닌도 아예 없거나 한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입 안에 들어왔을 때는 향에서는 되게 2차 향 쪽에 무게감을 많이 부여했다면 맛에서는 심심해요. 뭔가 향에서의 그 느낌들을 다 갖고는 있어요. 향이 그대로 맛으로 끌어져 내려오긴 하는데 뭔가 심심한 느낌. 입안에서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산미감이 베이스가 되면서 물이 많은 과일, 자두로 치면은 진짜 그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자두인데 이 많다란 얘기는 수분감이 많은 과일이라서 브릭스는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과일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살짝 아쉬움을 주다가 그 뒤로는 오크 터치라던가 약간의 그 스모키한 느낌, 약간의 스파이시한 느낌, 요런 거를 혀 위에 동동동 하고 남겨주면서 목 넘김을 갈 때쯤에서는 우디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우디함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쌉싸래한 느낌을 혀 뿌리 쪽에 던져주는 걸로 피니쉬가 됩니다. 그래서 피니쉬가 생각보다 길어요. 검은 과일의 느낌을 입안에서도 여실히 주는데, 요건 좀 퀘스천이긴 해요. 중간중간에, 아까 향에서도 안 풀린 것 같다, 좀더 디캔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얘도 입 안에서도 덜 풀려서 약간 좀 껍질에 감싸여 있는 그런 뉘앙스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디캔터 30분을 썼는데도 쉽지 않아요. 컨클루전은 당연히 베리굿 줘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와인이 아무런 행사도 들어가지 않은 정가, 마트에서 정가 기준 69,000원에 그냥 구입을 한이 와인이 과연 리즈너블 하냐라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굉장히 괜찮게 맛있게 잘 마셨다라고는 얘기를 할것 같아요. 퍼포먼스는 얘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발목을 오지게 잡는 거예요. 가격이. 진짜 4만 원 후반, 5만 원 초반 정도에만 나왔더라도 훌륭했을 거고 이거 말은 뒤집으면은 만약에 그 가격에 얘를 구입하실 수 있다면 저는 추천. 병브리딩 1시간 10분을 한 컨디션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이걸 다른 걸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지금의 경험으로 얘가 가장 맛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얘를 두 번째로 따른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음 온도를 딱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시음 온도가 어떤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7.9도,
18도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요거로 온도를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실내 온도를 19도로 맞춰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18도에서 19도 사이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겠다라는 승산이 있어서 따로 언급은 안 드렸었어요. 온도는 이 정도 수준을 계속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도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컬러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아직 총평은 아니니까 스킵을 하고 바로 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요게 잔을 보시면은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제가 입을 대고 마셨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스팅할 때에는 저의 아멜레이즈가 개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을 돌려서 마시고 있어요. 굉장히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와, 지금 병 브리딩을, 그러니까 병을 막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병에 있는 상태로 계속 열어는 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거를 1시간 10분을 했는데도 지금 코에서 굉장히 콤콤한 느낌? 약간 이 정도는 어디 시골에 있는, 약간 여기서 말하는 시골이라는 게 진짜 뭐 도시 대비 시골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너무 옛날 얘기하면 또 할배 같은 느낌도 있지만, 아무튼 옛날에 윈도우 XP라는 윈도우를 보면은, 네, 윈도우 XP라는 윈도우를 보면은 이제 요렇게 생긴 언덕이 있어요. 네, 초록색 언덕,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언덕이 있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는 어떤 1층짜리 헛간, 통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헛간, 그 헛간에 지하로 내려가는 나무로 되어 있는 이게 삐걱하고 여는, 약간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삐걱하고 열어야 되는 그런 나무 문이 있어. 그 나무 문을 열자마자 풍긴, 아직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일깨워지지도 않았고, 거기에 그몇 년, 몇십 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 공기가 갑자기 들썩 하고 누가 문을 열어서 그 공기가 들썩해서 풍겨나는 듯한 그런 꼼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먼지처럼 훅 하고 반겨주는데, 이게 그 먼지가 지배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훅 치고 와서 그 뒤에 남겨져 있는 과실의 향이 여지없이 빵 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해서 병브리딩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더 가면 뽕따랑 비슷한 거겠죠. 이 상태에서 향을 맡으면은 레드베리의 뉘앙스가 또 납니다. 레드베리의 뉘앙스가 여기서 나요. 그러면서 진짜 그 영빈의 까끌까끌하고 약간 뚱땅뚱땅 하는 그런 느낌. 어우, 그 마치 뭐랄까, 한 5살, 6살쯤 된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네를 타다가 우다다다 달려와서 폭하고, 조카뻘이죠, 폭하고 안겼는데, 그 손에서 약간 그 놀이터에 있는 온갖 뭐 미끄럼틀이니 그네니 시소니 뭐니를 다 만지고 왔을 때그 손에서 풍겨나는 그런 어떤 그 공업 제품들의 향과 손의 내음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또 이렇게 콤콤한 느낌이 있는 상태, 요런 상태로 마시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오. 와.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크플럼을 약간 흙바닥에 한 12바퀴쯤 굴린 다음에 안 씻고 입에 넣은 느낌이에요. 와, 진짜 얼씨한 느낌? 이건 이제 탄인이 안 풀려서 나오는, 탄인이 안 풀려서 얼씨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혀 위에서 탄인 가루가 약간 뒹글뒹글 하는 듯한 그런
와우. 와우, 그런 느낌이고요. 재밌네, 재밌네. 재미는 있네요. 와우. 진짜 깡깡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낼수 있는 결론은 2019 빈티지도 만약에 어떤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느낌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면 뽕따는 절대 하지 마셔라. 괜히 본인들이 22년 빈티지에 대해서이긴 하지만은 15분에서 30분 전에 디캔팅을 하라고 괜히 본인들이 권장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보랏빛으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보랏빛의 느낌이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무언가를 그냥 빵 하고 입에 때려 넣은 느낌? 약간 바이올렛 티를 아주 진하게 인퓨전해서 그거를 마시는 듯한 되게 진하다의 느낌이에요. M샤프띠의 지공다스 2019 빈티지입니다. 컬러는 가넷으로 간다기보다는 루비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도 될것 같고요. 루비에서 가넷으로 가는 좀더 진해지는 그런 컬러입니다. 테두리 부분에 살짝의, 아주 살짝의 황갈색 느낌도 보여는 주고 있지만 아직은 영빈이어서 그런 느낌이 진하게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색깔의 뎁스는 제가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엄지손가락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검지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보이는 점에서 저는 강도는 한 중간 정도, 중간에서 중간 플러스 쪽으로 무게감을 두겠습니다. 1시간 반 가깝게 디캔터에 담아놓고 스월링을 중간중간 하다가 맡은 잔의 첫 뉘앙스는 정향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정향, 수국, 붓꽃, 제비꽃, 그리고 나팔꽃 같은 느낌이고요. 전형적인 약간 진 보랏빛 혹은 진 분홍빛 컬러를 갖고 있는 꽃들을 연상하시면 크게 어긋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아주 잘 조려져 있는 잼 혹은 건자두 느낌인데 저는 건자두보다는 잼에 어떤 물기가 있는 질감에 가까운 뉘앙스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카시스 같은 느낌도 있고 뒤에 감초의 느낌도 따라오고 있고요. 입안에서는 향에서 느꼈던 카시스와 자두, 잼의 느낌이 은근하게 뿌려지면서 굉장히 섬세한 느낌을 줍니다. 입 안에서 메인스트림은 신맛이 가지고 있고요. 그 신맛의 뒤로 과일의 느낌이 따라 붙으면서 자칫하면 비어질 수 있는 뒤의 느낌, 과즙의 느낌을 적절히 채워주는 우디한 느낌과 향신료의 느낌, 그리고 디캔터에 1시간 반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아직은 조금 덜 풀려 있는 영빈으로서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우디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탄닌감이 긴 피니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